나는 바람이다는 17세기에 하멜이 제주도에 난파를 해서 13년 동안 조선에 억류를 당했고 그리고 여수를 통해서 나가사키로 탈출을 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 기반을 둔 그런 동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하멜이 조선에 왔을 때 우리가 그 하멜 일행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좀 앞서 있는 유럽의 문물들,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다라면 그 조선의 운명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을 하멜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다가 만약에 하멜과 함께 조선의 아이가 나가사키에 도착을 해서 이 모든 변화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타비아로 항해를 하고 또 유럽까지 나가서 보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아이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조선에 돌아와서 뭔가 전환점을 만들 수 있었다면 하는 그런 그 상상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나는 바람이다라는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눈이 반짝 튀었던 게 하멜이었죠. 하멜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과연 이 사람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다하고 엮어지면서 그러면 이번 이야기는 그 하멜과 함께 떠난 조선 아이 그 아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전 세계 17세기의 바다를 담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배를 타고 짧은 거리지만 다른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재미있는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배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바다에서 이렇게 밤새도록 표류를 하고 그래서 일본 해경이 와서 그 표류 상태를 확인하고 예인사를 보내서 구조를 해준 경험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자료조사를 제가 많이 하고 가서 본격적으로 그 나가사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하멜의 흔적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이렇게 꾸며 나가기 위한 조사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조선 아이 이야기를 원래는 이렇게 나가사키 정도에서 이야기를 끝내려고 딱 두 권 정도 분량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여행이 너무 기대가 되고 작가에게도 그게 이제 어떤 같이 떠나는 모험 같은 거예요. 이 아이하고 같이. 그래서 저도 많이 망설였어요. 이 모험을 더 떠나야 될 것인가, 더 멀리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랬는데 점점 더 이제 저를 이렇게 들뜨게 하는 그런 그 힘 같은 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해풍이가 주인공이니까 이 아이가 나가사키에서 바타비아로 또 희망봉을 돌아서 유럽으로 또 유럽까지 갔으면 거기서 또 끝낼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북미로 대서양을 건너가고 그리고 북미에서 다시 남미를 돌아서 태평양으로 들어오면 세계 일주를 하게 되는 거고 문학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계 일주의 여정을 17세기의 바다를 배경으로 그때는 정말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히려 현재보다 더 가능성이 열려있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가보지 못한 땅이 남아있고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바다가 남아있고 그리고 본격적인 식민지 침탈이 시작되기 전이어서 그런 그 수탈의 역사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고 그런 바다 이야기를 좀 더 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7세기의 조선 아이가 느꼈던 세계와 그리고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아이가 느끼는 세상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17세기 점점 더 오래 올라갈수록 정보의 총량보다는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7세기 어린이들이 알고 있는 그 정보는 그다지 넓지는 않을 거예요. 그 세계는
하지만 하나하나를 다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알고 그 체감의 깊이가 다르지 않을까. 그러면 이해하고 공감하고 정말 자기하고 일체화가 되는 그런 경험들이 몸으로 하는 경험들 각인이 될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는 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제 조화잖아요. 그 조화가 되는 절충점을 우리가 좀 찾아가야 되는데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부딪혀 볼 수 있는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끌어내서 세계로 딱 그 등을 떠밀어 줄 수 있는 충동질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시도가 그 조선과 일본과 대만 정도가 나온 동북아시아 바다가 담긴 시도네요. 이렇게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큰 바다 같은데 해풍이의 모험은 그 남해안의 반도의 끝 여수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여수에서 나가사키로 가는 그 첫 항해 항상 처음이 어렵고 또 처음이 주는 중압감이 가장 무거운데 그 항해를 통해서 나가사키에 상륙을 하고 그리고 나가사키에서 어떤 모험들을 거쳐서 다시 바타비아로 그 출발하기까지의 과정이 1권에 담겨 있습니다. 2권 지도에는 해풍이의 모험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세계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조선과 일본이 아주 작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있는 인도네시아와 여기 호주 아프리카의 희망봉 그리고 유럽까지 전체가 다 표시가 된 그런 지도입니다. 해풍이가 겪을 여정들이 이 경로 안에서 다 일어날 거예요. 근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놓은 지도를 봤는데 육지 중심의 세계가 아니고 바다 중심의 세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바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바다에 대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나, 바다의 변방에 치우쳐 있나. 그러니까 대륙에 속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바다로 봤을 때도 굉장히 변방 쪽이 되는 거거든요. 의식의 전환이 지도 한 장을 돌려봄으로 인해서 네. 확연하게 느껴지죠. 이 선원들이 그 당시에 그 선원들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위험했었죠. 특히 여기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그 원양 항해를 할 수 있는 가로도 배들은 그 돛을 접고 펼 때 이렇게 다 선원들이 일일이 올라가서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돛을 접고 펴는 게 날씨가 좋을 때 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급하게 바람이 세진다든지 아니면은 급하게 날씨가 악천후가 된다든지 할 때 그럴 때 올라가서 이렇게 흔들리는 높은 돛대 위에서 이 작업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그런 작업들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돛대마다 선원들이 올라가 있는 장면들은 또 굉장히 장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멜과 일행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다들 죽었을 거라고 이미 기억 속에서도 사라졌던 그 사람들이 그 동료 선원들이 안전하게 복귀를 해서 배에 다시 오르는 순간 그것을 기뻐해 줄 사람들은 정말 동료 선원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멜을 보면서 자기도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았겠죠. 나도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렇게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졌을 거고 그래서 그 기쁨을 표시하는 그 선원들을 상상을 해서 작품 속에 그려냈고 그게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된 거죠. 표현이 된 겁니다. 일단은 재미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독자들이 우리 어린 독자들이 이 작품을 읽고 바다를 보는 시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바다는 벽이고 장애물이잖아요. 더 이상 갈 곳 없는 곳. 그러니까 배수의 진의 삼면이 둘러싸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바다는
마음만, 그러니까 시선만 달리하면 그게 장애물이 아니고 전체가 다 트인 길이라는 것. 그리고 한번 나가보고 싶다. 바다를 건너서 다른 곳에 가보고 싶다.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